장인의 손길.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드디어 어탐에도 이런 날이 왔어요. 어탐에 이게 지금 최초기 때문에. 네, 어탐에 2천만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 이게 사실은 2천만 원으로 간다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은 2000부터는 이제 개인 공방의 초하이엔드들이라고 그렇죠. 불리는 기타들이 시작되는 가격이 이때 이쯤입니다. 2천만 원, 뭐 2,500만 원, 그렇죠. 뭐 이렇게 되죠. 이래서 이제 뭐 부르주아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진짜 소규모 제작하는 정말 유명한 그렇죠. 공방 기타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이제 조금 눈을 돌려볼 수 있는 맞아요. 저 그런 정도가 돼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조금 신인에 가까운 그런 제작자들이 보통 제작가가 뭐 한 2천만 원 정도에서부터 그렇죠. 가장 기본 옵션이 그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 맞아요. 브라질리안이 사용되면 뭐 3천으로 간다든가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중견 좀 유명해지면은 이제 시작가가 3천, 시작가가 4천, 시작가가 네. 5천, 6천 이렇게 이제 점점점 올라가게 되고 네, 쳐다도 못 봐요.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전 세계 최고의 제작가라고 불리는 소머즈의 경우에는 뭐 기타 시작이 뭐 거의 뭐 4, 5천 네. 기본에 뭐 브라질리안 좀 쓰고 네, 뭐 안 만드시잖아요. 하면, 이제 안 만드시고 네. 6천, 7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은 계속 붙고 있고 맞아요. 뭐 이런 상황인데 이제 2천만 원 위에서부터가 이제 우리 어탐에서의 사실 세계관은 여기까지예요. 끝, 끝. 그 뭐냐면은 저희가 이 40점 만점으로 이 사운드를 책정을 해놨잖아요. 이 40점 만점의 책정 그 기준이 뭐냐면은 그 이제부터는 다름만 존재하는 그렇죠. 너무나 평가를 하기가 이제 애매해지는 그 초하이엔드의 세계에 진입을 40으로 해놓고 우리가 잡은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 위는 가격이 올라가거나 뭐 누가 더 잘 맞는다고 더 높은 점수를 매기고 어쩔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40점에 어떻게 보면은 이 한계치는 사실 여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피카소가 그림을 잘 그려요.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잘 그려요.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이거는 이제 거기서부터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의미가 없다라고 네. 해서 사실 예전에 우리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 초하이엔드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기타가 40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 밑에 이런 애들 우리가 어탐에서 다루지도 않는데 너무 점수대의 폭이 의미가 맞아요.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오늘 뭐 40점을 주겠다고 밑밥을 까는 게 아니고 40점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올 건데 안 나올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놓은 그 40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은 전 세계의 모든 기타 초하이엔드까지를 포함한 개념이 아니고 그 직전까지만 포함한 개념이라는 네. 걸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야 네. 뭔가 약간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맞아요. 네.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이게 또 너무 흥분이 되는 게 어탐에서 사실 2천만 원짜리 기타를 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 놓은 이 시스템 자체가 여기에 지금 맞는 시스템이 아니다. 굳이 왜냐하면은 여기에 가성비도 문제야. 2천이 넘는 기타의 가성비를 어떻게 매길 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의 점수는 어떻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큰 의미는 부여하지 네, 않으셨으면 좋겠다. 점수에는 너무 영향하지 네. 않으셨으면 라는 생각으로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레퍼런스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뭔가 저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물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더라도 그냥 네. 저희 주관적인 견해라고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OM 딥바디 DB 다나 브루즈와 시그니처 하기 전에 저희가 그 최근에 그 스커드 탑10의 기어들의 근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지금 이 최상위권에 있는 애들이 살짝 좀 내용이 바뀐 게 있어요. 이 로즈하우드의 HD30 커스텀의 85점으로 현재 스쿼드 1위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의미가 퇴색된 건 뭐냐면 가장 최근에 작년에 등장했었던 HD35 커스텀은 83.5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처음에 썼던 HD 커스텀은 2021년에 1190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가성비가 14-12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1350만원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가성비가 살짝 내려갔고 그리고 점수도 살짝 내려갔습니다. 사운드 점수가 살짝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그 얘기했던 것처럼 브라질리언 로즈우드를 할 일이 없을 그렇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정도 줘도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자꾸 막 브라질리언들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죠. 약간 이 긴장을 하면서 이 사운드를 약간 조정을 한 거란 말이죠. 약간 조정하고 가성비를 약간 떨구면서 나머지는 똑같이 나왔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사실 최근에 나온 모델을 기준으로는 이 로즈하우드 HD35는 85가 아니고 83.5라고 보는 게 사실 지금은 맞은 것 같고요. 그리고 테일러의 KORLT 국뽕 모델 84.5 이거는 뭐 사실 뭐 그런 맞아, 변수가 없기 때문에 예, 변수 얘는 정말로 지금
2위에 84.5 자리를 그대로 수송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고요. 그 다음에 9월에 HRGCC 83.5 이 모델도 정말 너무너무 좋은 좋았어요. 모델이었는데 이제 새로 또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또 가성비가 달라겠죠? 적용이 되면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최신으로 스쿼드에 진입하는 모델들이 대단한 게 극악의 가성비를 극복하고 올라가는 애들이라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위에 랭크되어 있는 산타크루즈 OM 커스텀 에디론덕 모델도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게 82.5를 받았던 거는 가격이 쌀 때였어요. 1,000만 원 언더 베스트 OM이라고 불렸을 때. 맞아요. 그때가 889만 넘었잖아요. 넘었어요. 그때는 심지어 900대도 아니고 800대 후반이었거든요. 889만 원. 아. 가성비가 13이 나왔어요. 아, 그러면은 그러면서 82.5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에디론다 코코볼로가 1,000만 원이 넘어가면서 가성비를 10을 때려 맞게 됩니다. 아하. 그러면서 80점으로 훅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산타크루즈도 예전에 나왔던 걸로는 지금 탑5기는 하지만 지금 사실은 지난 시간에 올라갔던 브루즈와 기타보다도 더 아래쪽으로 보는 게 현재로서 맞다. 그래서 지금 이 탑스쿼드 탑10의 맹점은 뭐냐면은 시시각각 변하는 가성비 점수가 그렇죠. 약간 적용이 덜 된 포인트들이 있긴 있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에 순위를 매기기보다는 이렇게 좋은 애들이 이만큼 있다라는 정도의 덩어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제일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일순간에 같은 시간에 같은 가격대들을 두고 열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시기별로 계속해서 세부적인 조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맞아요. 그 상대적인 평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어느 시기에 나왔느냐, 가격이 그렇죠. 어떻게 올랐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은 기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나마 좀 조정을 하자면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스쿼드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점수는 테일러 변한 게 없다면 테일러의 가격이 변동이 국뽕. 없다면 국뽕 모델이 84.5 리미티드 에디션이 아닌 걸로는 9월에 HRGCC가 83.5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위 산타크루즈도 지금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가성비를 최근 걸로 적용을 하면 83을 넘을 모델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84가 거의 최고점이에요. 네, 지금. 맞아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과연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밑밥을 까는 이유가 저희도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러한 맹점이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리고 솔직히 쳐보고 저번 시간 이번 시간에 좀 비슷하면 점수 깎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안 쳐봐서 몰라. 실망을 하게 될 경우에 곤두박질 칠 가능성도 있다. 몰라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시간과 동일한 레거시고요. 레거시에서도 브라질리언 로즈우드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쿠스틱 기타 시장에서 최고급 측후판 목재로 네, 사용이 되는 한번 브라질리언 볼까요? 로즈우드입니다. 와, 깊다. 뭔가 깊어. 네. 화려하고 예쁘고 이런 느낌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뭔가 어떤 심연이 느껴지는 맞아요. 심연인 것 같아요. 그런 깊이감이 보입니다. 사실 저는 브라질리언 로즈우드는 워낙에 볼 기회가 흔치 않다 보니까 맞아요. 외관만 보고 어느 정도 그레이드인지 저는 아예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맞아요. 브라질리언이니까 그냥 엄청 비싸고 좋겠지 그치. 라는 생각을 그냥 하는 거죠. 근데 브라질리언이 정말 그 생긴 것처럼 그 어마어마하게 깊은 그 무게감과 존재감은 브라질리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환장하게 하는 요소. 저는 사실 좋아하거든요. 브라질리언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게 브라질리언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게 진짜 좋아요. 기타 한 대만으로 모든 세계를 구축해버리기 때문에 다른 게 들어갈 틈을 안 줘요. 그래서 브라질리언이 어떤 편곡용 작업용 기타로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라는 느낌을 그렇죠? 저는 굉장히 많이 받지만 다 떨어져야 돼. 그렇긴 하지만 기타 한 대로 끝내야 하는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에게는 진짜 이만한 전투 기타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서 개인 화기가 뭐 어마어마한 그렇죠, 거야. 그렇죠. 자주포 같은 걸 개인 화기로 들고 다니는 그렇지, 거야. 그렇지. 좋습니다. 한번 스펙 살펴볼게요. 2,198만 원. 어탐 최초의 2,000만 원 시대를 연 기타입니다. Made in USA이고요. 전장 101cm, 무게는 2.11kg, 두께는 114mm, 9프렛 뒷둘레는 76mm, 쉐입은 OM 딥바디입니다. 상판은 에이지드 톤 이탈리안 스프루스. 그냥도 아니에요. 에이지드 톤으로 해서 약간 썬버스트 느낌으로 빈티지한
질감을 살렸고요. 치쿠파는 바로 그 전설의 브라질리언 로즈우드인데 뭔가 가운데가 굉장히 진한 색깔로 되어 있어서 정말 그거 있잖아요. 약간 밖에서 물색 봤을 때 저긴 빠지면 죽는다. 그런 느낌의 심연이 느껴지는 그런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색상 조합을 보고 계십니다. 바디는 하이글로스 피니쉬, 사틴 피니쉬 넥은 마호가니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은 웨이벌리 골드 스네이크 우드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새들, 너트 새들 본이고요. 너트 너비는 43.69mm, 에보니 지판의 스케일 길이 648mm, 브릿지 역시 에보니입니다. 아, 너무 기대가 돼요. 잠깐만, 마음의 준비를 좀 해보자. 이게 너무 기대하면 안 돼. 너무 기대하면 또. 예. 오케이, 오케이. 가볼게요. 네, 가보겠습니다. 2위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이거 어떻게 이거 파형을 보면 아는데 파형을 보면 약간 이게 컴프가 딱 걸린 것 같은 느낌으로 이게 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원래 이 들리시나요? 이 깊이감이 여기 밑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죠? 그리고 이게 나 근데 할 말이 많아. 얘기해. 왜냐하면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되는 게 사실 요새 저희가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기타 좋은 기타를 정말 많이 쳐봤어요. 맞아요. 정말 많이 쳐봤고 뭐 이제 5천, 6천, 7천짜리들 정말 많이 쳐봤기 때문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주세요. 네. 신났지 지금? 아, 신났어요. 이게 해상도가 되게 좋은데 해상도가 좋은 기타들은 사실 그 6줄이 있으면 이 6줄에 개별적인 색깔이 확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마찬가지예요. 근데 얘는 컴프가 눌렸던 것 같다라는 건 6개가 잘 합쳐져요. 이렇게 스트럼에서 사실 OM 바디인데다가 그 브라질리언 로즈우드를 이 정도 가격을 가지고 치면 얘들이 다 날아다녀요. 자식끼리. 어떤 느낌이냐면은 재벌집인데 형제의 난의 느낌이에요. 형제의 난이 있어요. 사이가 엄청 좋아.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가정교육이 너무 잘. 우리가 아까도 계속해서 그 부르주아의 그 집안 얘기를 했잖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가정교육이 너무 잘 됐고 생글생글 웃으려다 보니까 맞아요. 형제들끼리도 사이가 좋아가지고 내가 상속받겠네 뭐 이런 걸 안 하는 거야 지금. 와, 얘네 한 팀 원 팀이야. 원 팀 원 팀이에요 이거. 아 이거 봐. 너무 좋아. 이거 진짜 좋아. 아 이거는 와 이거 진짜 좋다. 사실 이 저희가 최근에 전 세계 최고의 기타라고 하는 기타들을 꽤 많이 쳐봤잖아요. 많이 쳐봤죠. 네, 많이 쳐봤고 브라질리언 로즈우드도 정말 경험을 많이 했는데 저는 사실 브라질리언 로즈우드를 들으면서 명엄 씨가 그걸 쳐줄 때는 진짜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고 그 사운드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감동이 있는데 저는 항상 늘 프로듀서적인 입장에서 이 사운드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답은 없거든 사실. 맞아요. 이거 하나로 사실 브라질리언 로즈우드는 레코딩용 기타라기보다 정말 공연용 연주용 이걸 앞에서 들었을 때 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이 감동. 맞아요. 내가 이 얘기하면서 약간 소름 돋는 게 그 기분이 기억이 나니까 그렇지, 소름이 이렇게 돋거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그 감동을 사실 마이킹으로 담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브라질리언 로즈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심연에서 이렇게 훅 올라오는 그게 가끔씩 너무 부담스러워서 야 저거 진짜 너무 좋긴 한데 나는 진짜 저걸 갖고 해보라고 해도 내가 기타에 눌려갖고 뭘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 브라질리언 로즈우드의 장점과 한계치, 한계치. 제가 활용할 수 있는 그거에 딱 진짜 한계에 딱 있어서 진짜 한계치예요. 한계치. 제가 생각하는 이거보다 더 감동인 소리는 더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적절한 브라질리언 로즈우드의 그 딱 그건 것 같아요.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딱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진짜 그렇게 가다 이걸 듣고 나니까 HD35의 그 브라질리언 로즈우드는 브라질리언 로즈우드의 초입이다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확실히 여기에 비해서는 그 브라질리언 로즈우드의 매력도가 조금은 덜 익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맞아요. 정말 좋네요 소리. 이거 소리 진짜 좋네요. 전 너무 적당해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이거 봐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들을수록 좋네. 야 진짜
이거 진짜 좋다. 브루즈어보다 부시엘 더 좋다 그랬잖아요. 당분간 부시엘의 그 아직... 브라질리언 로즈우드가 2호일인가 아마 그럴 거야. 1호일인가 2호일인가 그거 오기 전까지는 부르주아가 더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다. 뭐 좀 더 쳐봐. 스트럼? 어. 스트럼으로? 스트럼으로 뭘 쳐볼까요? 뭐 뭘 쳐보는 게 좋을까? 그 우리 깁슨에서 늘 하는 여유 있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아. 와 이거 진짜 좋다. 아니 피크가 살랑 지나가는 것까지 표현이 되네. 우와 와 이거 진짜 미쳤는데. 브라질리언 로즈도 좋아했네. 브라질리언 로즈도 좋아했네. 브라질리언 로즈도 좋아했네. 나 몰랐는데 나 엄청 좋아했구나. 이게 칠 때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렇게 감았다 나가거든요. 그 이 연주자한테 이 확 감았다 나가는 이게 야 되게 매력적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이 방금 전에 피크가 닿을 듯 말 듯 지나가는 네, 살짝, 그 음까지도 네. 들리고 네. 세게 쳤을 때 그 피지컬이 또 전달되는 그 느낌에서부터 네. 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너무 세세하게 표현이 돼서 흥분했어. 완전 이게 우리 여러분들 이제 그 DAW 그런 미디 프로그램을 다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샘플레이트라는 게 있고 비트레이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지. 샘플레이트는 이제 그 1초 안에 이걸 몇 개로 쪼갤 것인가 해서 뭐 44,000, 뭐 48,000, 96,000 이렇게 해서 헤르츠로 나오잖아요. 그치. 근데 그 16비트랑 24비트의 개념 뭐냐면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장 작은 소리에서부터 가장 큰 소리까지를 몇 단계로 쪼갤 것인가 하는 건데 이거는 2의 16승이 16비트예요. 그리고 2의 24승이 24비트거든요. 그럼 24비트는 정말 무수히 잘게 쪼개가지고 수많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나눠놓은 건데 얘는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기타들이 16비트였다면 혼자 24비트인 있어요. 다이나믹 레인지가 느껴지는 느낌이에요. 이거 이사 48인 거지? 어, 48이. 얘는 48이사야. 48이사. 얘는 48이사였어. 와, 이건 진짜 감동이 있다. 아, 지금까지 4816은 많았어. 맞아요. 4824는 얘가 처음인 것 같아. 소리 진짜 좋은데. 저 피크 좀 쳐볼게요. 노래하게 하는 기타야. 아, 이거 진짜 좋아요. 별이 좋다네. 나의 아침은 어려졌네. 와. 별이 부자 별일 뿐이야. 모두들 내게 말하지 마. 이런 기본 아르페지오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진짜 좋잖아. 이것만 좀 이쁘지 않나요? 정말 좋아요.
미쳤다 이거. 와 미쳤다. 제가 아까 잠깐 나가셨을 때 그 제가 그 폴킴 곡 너는 기억한다를 쳐봤거든요. 쳐봤는데 제가 어떤 느낌 느꼈냐면은 다른 브라질리언 기타들을 치면서 뭐 너무 좋다 했지만 이거를 가창곡에다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 그치. 왜냐하면 보컬이랑 같이 묻었을 때 보컬 잡아먹으니까. 근데 얘로 아까 그걸 쳐보니까 어? 이거는 이걸로 녹음했으면 너무 좋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레코딩적인 측면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딱 그 중간 접점에 있는 브라질리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한테 더 매력적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얘기라면 그 라이브로 들었을 때 야 저 소리 어떨지 진짜 들어보고 싶어 하는 거는 조금 딸려요. 그 딸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다른 위에 있는 그 미친 브라질리언을 익혀서 그 그런 있어. 이 여기서부터 소리가 와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게 인터넷이 아니라 실제로 봐야 들리는 그 소리가 있거든요. 그쵸? 근데 얘는 진짜 거짓말이죠. 꽉 차 있어요. 꽉 1에 꽉 차 있는 브라질리언을 보시면 돼요. 맞아요. 내가 이거는 번접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 밸런스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밸런스 진짜 좋네. 와 좋아요. 근데 이거 스코어 어떻게 될 거야? 해볼까요? 일단 이 시험 보고 오자. 뭘 치긴 쳤잖아. 네. 오케이 방수. 네, 우리 또 항상 이런 깊은 소리를 모니터하는 그렇죠. 네 특별 시연곡 광수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우리는 믿지 않죠. 그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그냥 잘 지내고 아름답고 믿지 않죠. 그죠? 그 믿지 않는 게 또 한 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동화거든요. 끝까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아, 좋네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라질리언 로즈들을 멋지다고 생각은 했지만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니었던 게 그거를 들었을 때 감동은 있으나 그렇지.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재료적인 문제로 봤을 때 늘 한계에 부딪혔었고 근데 이 브라질리언 로즈도 지금 딱 이 모델의 사운드가 제가 생각하는 이상에 가까운 딱 그 부분인 것 같아요. 프로듀서적인 입장과 연주자적인 입장에서 딱 그 둘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구간에서 만난 그래서 저는 브라질리언 로즈의 골든 크로스라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거기 이 포인트인 것 같아. 맞아. 이거라면 내가 로즈우드를 드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로즈우드 그러니까 브라질리언 로즈우드를 내가 살면서 소유할 일은 절대 없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런 로즈우드의 영역은 또 경험해 보니까 그러니까. 되게 욕심이 나네요. 예. 네. 물론 사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살 수도 없어요 지금. 2,200이 어딨어? 하여튼 그런데. 야, 오늘 이 기타 정말 너무너무 인상 깊었고 스쿼드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충격의 스쿼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말씀드리자면 역대 스쿼드 1위를 탈환하지는 못했어요. 네. 네. 네 명호씨 사운드 39 이거는 하지만 사운드는 사운드 탈환했습니다. 1위예요. 네, 사운드는 1위예요, 1위입니다 지금. 사운드 39 40을 남겨놓은 이유는 뭔가요? 이거 한번 들어봅시다. 저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정말로 솔직하게 얘기해서 부쉐리 나 부쉐리 가지고 있어.
나도 후식에 기다리고 있어. 그걸 기다려. 딱 그때 고민해보자. 하나는 네. 남겨놔야지. 그 생각이에요. 맞아요. 아니 갈 데 없으면 어떡해. 계속 그러니까, 갈 데 없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 위로 갈 남겨. 기타도 없지만 네, 하나는 맞아. 남겨놓자라 마인드예요. 네. 네, 사운드 39, 가성비 9, 편의성 18, 디자인 18, 총점 84점이고요. 네. 저는 사운드 39.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부쉘이 올 텐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네, 가성비 10이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다른 밑에 거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브라질리언 네. 로즈우드 치고의 가성비입니다. 네, 아 밑에 거랑 비교하면 안 돼요. 네.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네. 치고의 가성비. 가성비라는 건 가격 비싸서 그냥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네. 편의성 18, 디자인 17. 저는 이게 만약에 그냥 이탈리안 스프루스나 뭐 에드론덕 스프루스나 그랬으면은 그냥 하얀색에 가까운 느낌이었으면 썬버스틱. 저는 아마 18, 19 나왔을 거예요. 썬버스틱 안 좋아합니다. 근데 나머지 부분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썬버스틱. 썬버스틱. 아, 근데 저는 이게 17. 너무 찰떡인데. 찰떡이긴 해. 난 안 좋아해. 아, 그렇지. 그렇지. 84 해서 총점 84점. 아~ 평균 점수 84점. 1위는 아니고요. 네, 1위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로자우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과거의 영광 속의 일이죠. 이미 그렇죠. 가성비가 떨어져서 83점대로 내려앉았기 때문에 이 85는 좀 옛날 가격 기준으로 85 1위고요. 2위는 테일러의 국뽕 모델 KUR LTD 84.5 진짜 높았네요. 에 이어서 3위에 랭크되게 되었습니다. 와. 그리고 4위는 구덜의 HRG CC가 가고요. 5위가 이제 그 5위가 원래 지금 부르주아 웃긴 거 뭔지 알아? 10위로 들어왔다가 5위로 들어갔다가 3위까지 올라왔어. 자기네들끼리 하루에 3번 연속 밀어내기 한 최초의 브랜드입니다. 맞네. 자기들끼리 줄을 세우기로 했어. 너무 웃긴 게 순서대로 이렇게 밀어냈다. 순서대로. 뭐냐면은 그 밑에 도주이부터 시작해갖고 도주이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저기까지 간 거 아니야. 맞아. 그 회장까지. 그 무슨 회장이지? 아 진양철 회장. 진양철 회장까지. 도주이부터 양철이까지 갔어. 맞아. 도주이부터 시작해서. 야, 진짜 대단합니다 오늘. 아,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리뷰를 했네. 집에 가야 되는데. 아,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자 빨리. 집에 가야 돼. 너무 재밌었다. 오빠. 네, 오늘 이렇게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어탐 최초의 2천만 원 시대 한번 화려하게 열어봤고요. 네. 3위의 랭크가 되었습니다. 저는 진짜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부쉘 로즈우드 브라질리언만 기다릴 것 같아요. 기다릴 것 같아요. 네, 저도요. 앞으로도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HD 35 할 때 아유 브라질리언 그래도 한 번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구나 했는데 지금 이거를 봐서는 브라질리언이 앞으로 계속해서 들어올 약간 물꼬를 터준 게 아닐까요? 예, 표현력이 장난이 아니죠. 와, 보셔서 나중에는 우리 그래 이 내가 사실 이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게 되게 쉽지는 않은 얘기였는데 오늘 이걸 좀 흥분해서 얘기하자면 어탐에서 소머지를 보는 그날까지 꿈은 크게 가지라고 뭐 언젠가 하면 또 그런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OM 딥 다나 브루주아 시그니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기타는 당분간 갖고 오기 힘들 것 같고요. 적당한 기타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